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100억 원씩 내던 출연금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자금융법에 이은 두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끊겠다는 결정을 언제 내린 겁니까?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100억 원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999년 금감원이 출범한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 왔습니다. 한은 산하의 은행감독원이 금감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정을 분담한 건데 2006년부터는 매년 100억 원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금감원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내왔지만 기본적으로 감독 기능 수행에 드는 비용이니 금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금감원과 협의는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한은의 일방적 통보라며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출연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은이 100억 원을 안 내면 다른 금융사 490여 곳이 평균 2,024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특히 대형 금융사일수록 부담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전자금융법 안금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은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놓고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에 금융위가 반발을 했고 이후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한은의 출연금 중단이 지난해 전금법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